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 당연히 오빠지. 반말까지? 애인하자며? 그럼 애인끼리 존대 싸가면서 할까? 싫은 말든가. 좋아. 근데 나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본 적 없어. 이 오빠도 친여동생 말고 누구한테도 오빠 소리 들어본 적 없다. 결혼했다며? 연상. 연상이야? 어떻게 만났어? 재밌었을 것 같아. 재미 개코드 없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 꼬였다는 것만 기억해라. 더 이상은 노 코멘트. 말해봐. 애인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애인이 하는 모든 거 다 해보기. 일명 연애의 놀이라고나 할까? 모든 거라면... 앞서 가지 마. 연애 여기서 어떻게 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아주 가끔 MT 가지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생맥주도 마시고, 기차 타고 여행도 가고, 그런 연애하고 싶었어. 난 중학교 때 미국에 갔어. 20대 때 누구나 해보는 아주 평범한 것도 못 해봤어. 연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빠 꼭두각시로만 살았지. 난 자유가 없었어. 아빠 감시 아래서 공주님처럼 살았거든. 친구도 없이. 불쌍하네. 누구나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어린 나이에 연상한테 코가 껴서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왔다. 우린 공통점이 아주 많네. 결정적인 게 다를 뿐이지. 넌 돈 많은 성격이고 난 돈 없는 성격이고. 대신 걸리지 마. 여자들 감 죽이는 거 알지? 걸려서 지저분한 꼴 당하는 거 딱 칠색이야. 걱정 마라. 우리 마누라는 둔해서 알지도 못한다. 아직 네가 여잔지도 모른다. 지가 여잔지도 모를걸. 말 안 했어? 안 물어보대. 누구? 관심 꺼라. 오빠라고 불러봐라. 어허. 오빠? 한 번 더. 오빠. 한 번 더. 오빠. 한 번 더. 오빠. 나 미쳐버리겠네. 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시는지. 어린 처제도 있고 처남도 있고 삼촌도 있는데. 우리 엄마 말투 원래 그래. 알잖아.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막말은 안 들어봤어. 이제 한 집에 살면 더 왔을 텐데 당신이 얘기 좀 해. 일일이 고깝게 들으면 한 집 못 살아. 처가살이 하면서 별걸 다 따져.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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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의 도둑고양이. 고양이야? 어, 그런가 봐. 근데 저 고양이가 목이 쉬었는지 소리가 이상하네. 아이고, 사두노른. 예. 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돈으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못난 제 자식 잘 부탁합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 잘했습니다. 처가살이 서로 만줄 테니 아무 염려 마세요. 그럼 주무세요, 사돈어른. 예. 얘기 좀 해. 자야 돼. 잠이 와? 잠 안 와도 자야 돼. 새벽에 나가야지. 넌 존심도 없니? 배알도 없어? 허서방 저러는데 약도 안 오르냐고. 너 하지 마라. 너보고 너라고 하는데 뭐? 넌 그런 인간이야. 너만 편하면 그만이지. 마누라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거나 말거나 너만 똥줄 편하면 그만이지. 그래, 나 똥줄 편하다. 처가에 얹혀 살러 들어와서 아주 똥줄 편하다. 왜? 뭘 잘했다고 성질 부려? 난 마냥 좋기만 한 줄 아냐? 그래도 지하 새빵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고 밖에 나가 일해도 이제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겨우 마음 다독이는데 어쩜 이런 식으로 사람 복같이니? 허서방 잘난 척 좀 하면 어때? 여태 기죽어 살다가 이제 팔자가 피는 모양인데 그거 좋은 마음으로 축하 좀 해주면 안 되냐? 도라도 닦았어? 넌 도 닦아서 그게 되는지 모르지만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미치지 말고 딱 3년만 참자. 눈 딱 감고 장인어른한테 밥 좀 얻어먹자. 그럼 3년 안에 일어설 수 있어. 그놈을 봐!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밥만 먹으면 장땡이야? 난 당신 이런 태도가 싫어. 허서방 와서 잘난 척하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없어? 호박이도 기고만장해서 친정까지 발끄고 저러는데 약도 안 올라? 사람이 어떻게 약 올라하지도 않아? 그런 걸 뭐하러 일일이 신경 쓰고 사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실살이 해! 처가 살이한다! 나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다. 잠 좀 자자, 잠 좀! 잠을 자야 일어날 거 아니냐? 아이, 놔둬. 층간소음, 층간소음 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아파트만 층간소음 있는 거 아니네. 응? 아래층에 장인 장모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큰 소리 내고 싶을까? 우리 딸 소리가 더 커. 아, 기어코 울리네. 기어코 울려. 내 이걸. 어허. 아이고. 아, 당신이 올라가 보든가. 울잖아. 지성질에 못 이겨 우는 걸 어쩌라고. 수박이한테 단단히 일러. 고소방 긁지 마라. 긁을만 하니 긁지. 맥없이 긁어요. 누룽지도 아닌데. 누룽지 맛이라도 있지. 이제 조용하네. 앞으로 당신이 중심 잘 잡아
사위랑 한 집에 살려면 솔직히 아들이었으면 내 집에 들여놓지도 않았어. 어디까지나 수박이 때문에 들여놓은 거니까 고수박한테 잘 대해줘. 입장 바꿔 생각해서 수박이 시집살이 한다 생각해봐. 아, 왜 웃어? 한밤중에 웃지 좀 말아. 무서워 죽겠어. 허서방이요. 우리 허서방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웃어봤네요. 어떻게 그렇게 고서방에서 허서방으로 한방에 갈아타? 버스에요, 갈아타게. 우리 고서방, 우리 고서방 하더니 이젠 우리 허서방, 우리 허서방이야? 이럴 때 어머니 같은 뭐라고 하셨겠어? 뭘 뭐라 그래요? 에휴. 아, 새끼래 꼬져. 뭐? 어머니 같은 그랬을 거라고요. 누군 흉내 못 내서 가만히 있나. 아, 왜 이렇게 늦어? 조용히 해라. 니들이 아... 개맛이 아니라 돈맛을 알아? 응? 돈의 맛, 돈의 힘. 한 방에 너네 허서방에서 우리 허서방으로 승격됐다. 이게 바로 돈의 힘이라는 거야. 알아? 신소를 집어치고 빨랑 잠이나 자. 네가 뭘 알겠냐? 본 게 있냐? 들은 게 있냐?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뭐라네? 자빠져 자지 않고. 다리 밝아서. 와, 다리 놀 보고 뭐라 한? 그럴 리가. 자다 깨소리 달 보는 노도 딱하고 노 보는 달도 딱하다야. 잠 못 자는 오만이도 딱하고. 뺀질이 때문에 약 올라기리네? 약도 오르게 생겼디. 둘이 맨날 쌍으로 붙어댕기다가 가 혼자 취직을 했으니까 조카 똥이나 빨다가 이제 친구 똥까지 빨게 생겼다 야. 하지 마 좀. 아 새끼네 그저 가는 우리 집 들락대다가 허박이 낚아댔지 않아. 그 집도 유동생이 되면서 너는 뭐래. 아유 엄마 왜 그래 진짜. 안 그래도 열불나 죽겠구만. 너는 열불나 죽겠네. 나는 천불나 죽겠다 야. 그저 늙으면 죽어야 돼. 아 야야야야. 장훈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못 잤네. 그렇게 쌈박질을 해야 되는데 잠이 와? 죄송합니다. 여자가 성질나서 한마디 하면은 살살 달래야지. 응? 콩당콩당 속을 질러야겠나? 남자가 돼가지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조심할 줄 알아야지. 장인 잘못 알기를 개떡으로 한다니까. 아유! 난데 없이 도둑고양까지 들끓으니. 뭐하나? 물 좀. 아 물도 하나 딱딱 못 찾아 먹나? 여기 있잖아 여기. 아 나와보게. 응. 이거 좀 대문 밖으로 내놓게. 오늘 재활용 쓰레기 나가는 날인데 지금 내놔야지. 예. 아 그거 하나 딱딱 못 두나? 제가 내놓을게요. 장모님 들어가세요. 이거 내놓고 이거 쓰레기들도 다 치우고. 예. 출근할 시간 아닌가? 이것만 치우고요. 운동 가시게요. 응. 밥은 먹었나? 나가서 먹으면 된다. 밥 좀 일찍 하지. 왜요? 아 고소방 빈속에 출근하잖아.
아침밥 안 먹고 힘쓰기가 쉬워? 다 늙은 장모가 새벽밥까지 해서 바치라고요? 아유, 당신 밥 해준 것도 지겨워 죽겠구만. 아, 며느리 출근한다고 시어머니 보고 밥 해주라고는 안 하면서 왜 장모한테 그러나 몰라? 말이야, 막걸리야. 누가 당신 보고 하래? 아, 수박이 보고 하라는 말이야. 당장 가서 깨워. 아, 개일지 모질어나요. 뭐? 아, 나가서 알아서 먹겠죠? 설마 밥 굶을까? 밖에 나가면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먹어. 새벽에 출근한 사람 집안일 부려먹지 마라. 맥 빠져서 일하겠어? 고서방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사람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아들 같으면 새벽같이 저러고 부려먹겠어? 한 집에 살면 집안일도 거들어야지. 어떻게 손님처럼 산대? 당신이 할 것도 아니고 삼촌이 해줄 것도 아니고 고서방이 해야지 누가 해요? 별? 내 아들 민중아, 너한테 좋은 거 못 주고 겨우 이런 지게나 주고 가는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네가 이 지게를 지고 다닐 생각을 하니 아비 가슴이 찢어진다. 지게 한번 안 지게 하고 키운 아들인데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어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지만 아들아, 네 등에 진 짐들을 짐이라 여기지 말고 선물이라 여기면 견디기가 조금은 수월할게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 다 그렇게들 살았어. 아들아, 너도 언젠가 이 지게를 벗을 날이 꼭 오기를 바란다. 보자, 맛집. 기똥차게 연애 한번 해보자, 까스까. 오빠다, 나와라. 맛집 찾아놨다. 알았어, 오빠. 이쁘게 하고 나와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미운 거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미운 건 집에도 하나 있다. 알랑가 몰라. 응? 자. 봐라, 바람 와냐? 오빠 입 심심하다. 에헤이. 오빠의 큰 거 안 보이냐? 여기까지 그 이빨에 끼다 말았다. 이 정도는 내가 씹을 맛이 나지. 내가 잘하고 있어. 아, 오빠 좋지? 오빠라고 해봐. 오빠. 이 오빠가 오늘 맛있는 맛집 데려갈 거야.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식, 오빠 말 잘 들어라. 행복해질 거다. 오빠밖에 없지? 오빠
언니 언제 나와요? 어서오세요. 우리 형, 어서오세요. 저 여기 사리도 추가해 주세요. 네. 앉아라. 애인끼리 의자도 닦아줘? 나나 되니까 이런 서비스 나가는 거다. 왜? 너 혹시 이사님 돈 훔쳤냐? 뭐? 하긴 그럼 갈등이도 못 되지. 혹시 네가 하는 거 말이야 이사님한테 말해서 나도 하면 안 될까? 찌질아 나중에 보자. 술 한번 쏠게. 누구? 있어 찌질이. 차, 감히 지랑 나랑 동급인 줄 아나? 갈래? 내가 뭐? 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가시나가 친구가? 남자 여자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나? 너 이런 식이면 나 피곤하다고. 피곤해서 뭐야 자꾸. 우리 관계 생각 좀 해보자. 오빠야 지금 그 말은 내깡 헤어지잔 말이가? 고마해라. 내 딴 건 다 양보한다 했지. 그랬으면 오빠 아이가 여자 문제만큼 양보해야지. 안 그렇나? 네가 오빠야잖아. 나이도 나보다 4살이나 더 많으면서 오빠 아이가 양보해야지. 내 말 틀렸나? 그만하자고. 뭘 그만하는데. 내 말 알았나 몰랐나 대답해 봐라. 알았다고. 오빠야 삐친나? 몰라. 삐치지 마라.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럴 때 억수로 귀엽다. 내가 이 맛에 오빠랑 못 헤어진다니까. 으유 이뻐. 왕대박!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싸우고 화해했어요 언니. 니들 싸우기도 해? 어, 싸우기는 왜하고. 사람 뭘로 보고. 또 고민 있대요? 대박이 들으니까 나중에 하자. 오빠는 들어도 몰라요 무슨 소린지. 내 친구 말이 아무래도 남자가 선수 같대. 밀당이 귀재랄까? 여자 맘을 애간장 타게 하면서 연락은 잘 안 하고 여기저기 문어발해 어장관리해. 선수네요. 그렇다니까. 선수를 오직 내 남자로 확 사라져오는 방법이 알고 싶은 거죠? 응. 어떻게 해야 돼? 내 거라고 도장 확 찍어야 돼요. 예. 뭐 하냐? 그런 좀 돼? 아. 잘 안 돼요. 아, 작가가 되려면 경험이 많아야지.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만나는 남자 있니? 선 한번 볼래? 선이야? 아, 부담 갖지 말고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 아직 관심 없어요. 해야 될 일도 있고. 다음에요, 아버지. 지금 그런 여유 없어요. 선생까지 그만뒀는데.
한국 음식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중국에도 한국 식당 많잖아요. 비즈니스로 간 거라 한국 식당 갈 틈이 없었어요. 이제야 좀 잘 것 같네. 자, 이제 선물 줄 시간. 아무것도 사오지 말랬는데. 선물.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는 게 선물이라면서요? 맞아요. 나 여자 말 잘 들어요. 명품백 사오랬으면 사왔을 텐데. 잘못한 건가? 어, 아니에요. 선물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아, 장비야, 난데 우리 셋째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네. 누가 당장 결혼하래? 일단 연애하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지. 아, 작가 된다고 선생도 때려쳤는데 연애할 마음이 있겠어? 이번에는 인연이 아닌가 봐. 아까운데. 그래도 어쩌겠냐. 지가 마음이 없다는데. 알았다. 마음이 없대요? 잔뜩 기대했는데 아쉽네 형님. 아버지! 피곤하지? 저녁은? 먹었어. 미호 잘 있었어? 오빠! 알았어 임마. 왔냐? 예. 이건 미호 거. 이만 이모 거. 그냥 오지. 일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중국 비단으로 만든 스카프래. 봐봐. 이쁘다. 이쁘지? 이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이건 아버지 거. 그래? 어때? 영화배우 같아요. 난 한때 영화배우가 꿈이었지. 됐고요. 아버지, 제 선물은요? 어떠냐? 그쪽에서 쉴 텐다. 제가 싫대요? 와. 아직 남자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 할 일이 많은가 봐. 그 아가씨 누군지 복덩이 놓쳤네.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연애하면서 하지. 우리 상남이 같은 남자 못 만나서 그 아가씨가 아직 뭘 모르네. 뭐 인연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아깝이. 아깝? 에이, 이거 이놈. 오늘 드디어 중국에서 그가 돌아왔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잠이 안 올 것 같다. 어디야? 집. 너 카스 봤어? 최고의 선물 뭐야? 오늘 공항 마중 나갔거든. 마중까지 나갔어? 마중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 네가 그냥 나갔어? 나으라서 나갔지. 같이 저녁 먹고 선물 받고. 프로포즈 받았어? 프로포즈? 아, 중국 갔다 오면 프로포즈 받을 거라매. 요즘 여자들 진짜 한심해. 너무 프로포즈에 목숨 걸은 것 같아. 프로포즈 뜻도 모르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도 프로포즈 못 받았다고 징징대. 얼빠진 거 아니야? 그럼 결혼은 어떻게 했고 얘는 어떻게 낳았대? 어쨌거나 받았어 안 받았어? 비밀. 아직 못 받았구나? 비밀. 야! 왜 소리 질러? 궁금하잖아. 기집애 성질 급하긴. 좋은 일 있음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 됐다 야! 누가 그런 거 알고 싶대? 기집애 약 올라 죽어. 오감 내 뱃내를 박살내야 되는데. 근데 너 프로포즈 받는 거 별로야? 요즘 다들 하던데? 그냥 하는 말이지. 강박이 약 올르라고. 안 그래도 그날 보니 약 올라 죽더라. 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을걸? 대문이 허술하잖아. 무슨 배짱이 수술도 안 하나 몰라. 엄마, 난 프로포즈 근사하게 받아서 카스 페이스북 다 올릴 거야. 오바마 대통령도 볼걸? 오바마까지? 몇 단계만 거치면 미국 대통령도 연결돼. 요즘 사람들 참 희한해. 모를 사람은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굳이 뭘 그렇게 사방팔방 다 까발리고 살고 싶은지. 아, 근데 선물 안 사왔디? 응.
명품백 사오라 했으면 사왔을 거래. 이런 입만 까진 너 그렇다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와? 나도 조금 섭섭하긴 했어. 뭐라고 한마디 해주지. 다 잡은 고기 놓치게? 끝까지 표정 관리 잘했지. 혹시 그놈 집만 부자고 짠돌이 아니야? 설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쓰더라. 나 아는 사람 중에 건물을 몇 채씩 갖고도 맨 짜장면만 먹다 죽은 사람도 있어. 결국 그 자식들 재산 싸움 나서 칼부림까지 나고. 어머머. 남자가 돈 쓸 줄도 알아야지. 야, 계속 그따위만 집어쳐. 짠돌이 필요 없다. 다녀왔습니다. 애들은? 엄마 방에. 우리가 데리고 자지. 당신 데리고 잘 거야? 중지가 하룻밤에 몇 번을 깨는데. 장모님 힘드시잖아. 우리가 데리고 자고 당신이 애들 좀 봐. 우리 애들 나보다 우리 엄마 더 좋아해. 그럼 언제 애들 얼굴 보냐? 아침에도 못 보고 들어와서도 못 보고. 당신이 언제 그렇게 애들을 봤다 그래? 사업할 때도 제대로 못 봤으면서. 그래도 애들 자는 얼굴이라도 꼭 봤어. 내일부터 우리 방에서 재워. 핸드폰에 사진 있잖아. 별나게 난리야. 에이, 이게 뭐야. 남의 손에 마사지 받다 내 손을 하려니. 에이, 환장하겠네. 나 미스코리아까지 나갔던 여자야. 애들 보고 싶을 틈이 어딨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마누라 호강시킬 생각을 해야지. 고양인가? 야옹 야옹 야옹. 저놈의 고양이 때려잡든가 해야지. 뭐하나? 밥 좀 먹으려고. 아, 뭐하길래 밥도 못 먹고 들어와? 밥대를 놓쳤어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장모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 들어가게.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일만 벌, 일만 벌. 자네가 고양이 소리 냈나? 예. 아닌데요. 자네 아니야? 고양이 소리가 자네하고 목소리가 똑같던데. 저도 들으면서 이상하다. 내 목소리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주방 뒤쪽에서 나던데요. 요즘 도둑고양이들 많이 돌아다녀요. 택배하다 보면 동네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도둑고양이들이 오르르 오르르 아주 떼거리도 다니면서.
자. 어, 앉아. 왜, 뭐 줄까? 배고파? 아니, 아까 여행 가방에서 노란 셔츠 못 봤어? 내가 빨았는데 왜? 아, 없길래 중국 호텔에 놓고 온 줄 알고. 알았어 이모, 얼른 자. 저, 이모. 어? 울었어? 아니야, 울기는. 자다 깨서 그래. 너도 얼른 자, 피곤하겠다. 세 다리의 면이야. 어디 가네? 댁에 가는 길인데 마침 잘 됐네요. 아, 요즘 왜 안 사도는 개 모임에 안 나온대요? 집구석 복잡하니 안 가갔지. 우리 둘이 친구 먹을까? 예? 자식들이 친구니끼니 우리도 친구디 않아. 그러네요. 정육점 막내딸 결혼식 청첩장이에요. 친구가 좀 전해주세요. 맨 입으로? 뭐 사드릴까요? 그냥 해본 소리야. 야, 그 옥구조께 저 친구 아들 덕에 우리 온 식구들 퍼시겠대서 고기며 과일며 그냥 바리바리 씻고 왔더만 기래. 누가요? 아들 또 있네? 우리 세다리가요? 예, 어머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예? 이게 다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그런 거잖아. 너네 친정만 생각하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모를까 봐. 우리 착한 세다리가 처가부터 챙기자 해도 네가 나서서 어머니 먼저 하는 게 도리다 이랬어야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나이도 많은 게 나이값을 해야지. 찬물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시댁보다 친정이 먼저냐? 이게 다 네가 날 우습게 봐서 그래. 나 혼자 산다고 너까지 깔보냐? 아, 저기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됐다. 아, 어머니. 신통아, 방통아, 아빠 왔다. 피자다, 피자다. 자식들, 아빠는 안 보이냐? 돈이 어디 있어서 피자를 사와? 먹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응. 일요일 날 시간 비어더라. 놀이공원 갔다가 꽃등심 먹게. 놀이동산 놀이동산 거기 거기. 아니 뛰지 마. 아래층에 들려. 애들 다 뛰면서 크는 거지 뭘 까탈스럽게. 뛰어 뛰어. 응. 에이 못 써. 니들 뛰면 혼나. 안 그래도 발 뒤꿈치 들고 걸어. 아파트 괜히 이사 왔어. 아니 니네 갖고 가서 먹어. 요새 난리 났더라. 돈 어디서 났어? 보너스. 이사님이 나 잘한다고. 아꼈어. 허펑더펑 쓰지 말고. 카드로 주신 거다. 광박이한테 들었어. 우리 친정에 바리바리 사갔다며. 목에 힘 좀 줬지. 얼른 씻어. 어머니 집에 가게. 오빠 뭐해? 어제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놀이공원 가자. 엄마, 아빠한테 이상한 문자 왔어. 왜 아빠 핸드폰을 보고 그래? 빨랑 갖다 놔. 아빠 보고 오빠래. 스팸 문자야. 얼른 갖다 놔. 수박이네 들어오고 나서 아범이고 어범이고 얼굴이 편안하다. 좀 낫죠? 대박이. 꿈 좀 생각해봤냐? 네.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생각 중이에요. 그놈의 꿈 찾다 백수된 것도 있다. 넌 꿈 어떻게 됐어? 연락이 하고 있어. 그저 꿈이고 나발이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갖고 밥 먹고 사는 게 장땡이야. 밥도 밥이지만 나일 먹으니 내 꿈 못 이룬 게 아쉽네. 미련도 남고. 아본 꿈이 뭐인데? 학교 선생으로 교원까지 했으면 됐지. 교장의 꿈이에요? 아니. 아, 교사직이 나하고도 잘 맞고 누구보다 사명감도 있지만. 아, 내 꿈 따로 있었어? 뭔데요? 아, 있어. 알아보라마. 웃지 마세요. 가수. 뭐이? 가수요? 아버지 진짜예요? 대박. 노래문 가서도 맨 20점, 30점 나오는 사람이 무슨 가수. 어쨌든 꿈이었다고. 우라비가 그 당시에 딴따르라고 말려서 못했지.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꿈 찾아갔으면은 우리 식구 벌써 다 굶어 죽었네. 이자 생각나는만 어? 가수 된다고 난리쳐 소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오도 도졌대서. 나도 생각나는 거 있네요. 대박이 나을 땐가 병원에서 난리가 나서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하는데 도대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죽이뚱 살뚱 낳고 나니 그제서야 틀레틀레 나타나서 학교에 급한 일이 있었대나 어쨌다나. 알고 봤더니 전국 노래자랑인가 그거 나간 거 있지. 아버지가요? 대박. 그것도 모를 뻔했는데 예선 통과했다고 어머니가 온 동네 자랑하고 댕겨서 자통났지.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냐? 바로 땡이지. 아들 다 소용없어. 넌 아들도 아니야. 에이, 그럼 딸이었어. 어휴, 누가 우리 박살내, 예산을 박살내셨나. 누구야, 누구. 됐어. 톡 까놓고 너네 처가에서 너한테 해준 거 뭐 있다고 처가부터 챙겨. 그렇게 구박하고 천대하는데도 바리바리 싸들고 쪼르르 처가에 쫓아가고 싶대? 엄마한테는 국물도 없으면서. 시시하게 국물 안 줘. 응? 건더기 주지. 빨리 갖고 와봐라. 뭐 하냐? 이거 어? 백화점 과일이야. 그냥 동네 과일 가게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고기도 그냥 최고 좋은 한우 2 플러스야. 들어는 봤나 우리 박살나 여사. 아들 생각하면서 배 터지게 구워 먹어봐. 어디? 영달아 이건 어디 갔어? 오늘 늦는데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아들 다 소용없다 싶은 게 이제 내 아들도 뺏기나 싶은 게 얼마나 약오른지. 그 집 큰 사이 봐. 잘 나갈 땐 그 집 아들 노릇 다 했잖아. 걱정 마, 엄마. 응? 내 사랑은 오직 박살나 여사 하나뿐이야. 믿어. 응? 장모님한테 그동안 서름당한 거 한 방에 한풀이 하러 간 거야. 자기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먼저 했어야지. 웬일이냐? 이 다음에 우리 신통이 방통이가 그랬다면 저도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다행이다. 아유, 우리 엄마 약 올랐죠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 먼저 위할게. 응? 엄마랑 장모랑 물에 떠나가는 거 보면 엄마 먼저 건지고 장모 떠내려가는 건 구경할 거야. 진짜? 아유, 진짜지. 니네 장모 물에 떠내려가는 거 우리 둘이 구경하면 재밌겠다. 너네 엄마 네가 건져라. 아니 너 말고 이빠는 너네 언니 보고 건지라고 너도 구경만 하든가. 어이구 잘난 우리 아들. 진짜 첫급발이 개급발이다. 머리 빵아 풀어봐야 알고 인생 신발 벗어봐야 안다더니 큰 사이한테 갔던 복이 몽땅 너한테로 오나 보다.
말이라고. 하여튼 부사님한테 꼭 붙어있어. 안 그래도 붙어있어. 아유, 우리 엄마 괜찮아졌다 이제. 내 거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빨 닦았어. 선물. 어머, 고마워요. 저 바를 때마다 생각할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바를 때마다는 좀. 이거 다 쓰면 또 사주실 거죠? 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떤 거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연애 안 해봤죠?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몇 갠데. 저 할 거 다 해봤어요. 사람 몰라보고. 남녀 간에 가까워지는 데는 술이 최고래요. 선물 답례로 저기 밥 살게요. 밥 말고 술 사요. 술 먹고 싶으면서 내 좀. 남잔 술 마시면 모든 여자가 예뻐 보인대요. 한잔해요 우리. 건배. 나 운전해야 되는데. 대리 불러요. 어차피 마셨는데. 대리비 드릴게요. 건배. 천천히 마셔요. 원샷 안 해요? 천천히 마실게요. 좋은 게 어딨어요. 나 원샷 했는데. 얼른요. 아까보다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이상하네. 얼른 마셔요. 성질 급한 건 알았지만 술까지 이럴 줄은. 아, 숨 차. 어때요? 이뻐 보이죠? 아닌데. 저 얼마큼 마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엄마 쳐다보네. 조용감 대가 와 날 쳐다보네. 이쁘니까. 뭘 그래. 나란히 줄지어 가니까 신기해서 쳐다봤겠지. 에라이자 한물 같은. 이쁘다니까 좋았어? 응. 엄마 쳐다본 거 아닌데. 야! 이 야! 좋았어. 야, 한 소리야. 좋았어. 아이고, 집이 아주 깨끗하네. 좋다 야. 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거요. 오! 뭐 좀 내놔봐. 내가 아까 장 받아놓은 거 있지? 네? 네가 장도 보냐? 아, 돈 쓰는 맛에. 아이고, 기리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지만 이자 꿈 이뤘다 야. 예, 이제 슬슬 노후 대책만 하면 돼요. 그래. 누나, 애들이랑 방에 가서 놀아도 돼? 그래, 신통이 방에 가서 놀아. 좀 이따 먹을 것 갖다 줄게. 작은 할아버지, 게임하게 핸드폰 좀 주세요. 내 건 안 돼. 할아버지 소리 듣고 뭐 느끼는 건 없어? 뭘 느껴야 되는데? 독고 노인! 너 이 바보다! 확! 아유! 야,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니들 꿈이 뭐야? 5천으로 대답 못하면 꿈이 없는 건데 꿈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으면 맛없어. 그니까
누구든지 먼저 말해봐. 뭐지? 왜 서줘? 아, 생각났어. 뭔데? 내 집 마련. 네 꿈이 내 집 마련이야? 응, 나 그거 할래. 우리 엄마도 했어. 나도 꿈 있어. 뭔데? 독거는. 작은 할아버지 꼴 날래? 딴 거. 대책 그게 뭔데? 몰라 그냥 해. 아까 엄마도 한다잖아. 어른들 다 하는 거야. 그럼 나 그거 할래. 노후 대책. 좋아. 그럼 신통이는 내 집 마련, 방통이는 노후 대책. 이제 꿈 생긴 거다. 이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알았어? 응 삼촌. 아싸 내 집 마련, 아싸 노후 대책. 근데 어떻게 노력해? 그냥 봐. 고양이 소리? 그래 아니라고 딱 잡았대는데 냥냥 소리가 꼭 고소방 같더라. 사람이 왜 그런데? 매력 떨어지게 이만저만해서 떨어뜨렸다. 죄송하다 이러면 될걸. 내가 한번 현장을 잡든가 해야지. 원상 요즘 남자들 비겁해요, 그쵸? 왜요? 겁나서 뽀뽀도 못하잖아요. 여자들이 성희롱, 성추행으로 고소할까봐 무서워서. 웃겨.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요새 미리 도장받고 해야 된다니까. 누누, 난 절대 아니에요. 서로 좋아서 뽀뽀한 게 무슨 성희롱이에요? 안 한 게 성희롱이지. 난 그럴 때 성적 수치심 느끼는데. 말 되네. 나 초보 아니에요. 그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뭘 걱정하는데? 성희롱 그런 거. 나 안 그래요. 정말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거 분명히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예, 아버지. 물삭기 고장난 거 아무래도 오늘 밤에 수리해야겠다. 정비회사에 맡기면 며칠 걸린대. 장비 형님이랑 같이 고치자.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갑시다. 가요. 들어가요.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누군데 트럭 타고 가고 넌 좋다고 손 흔들고 난리야? 술 마셨냐? 좀. 이놈의 기집애가. 응? 하다 트럭 타는 놈이랑 붙어댕겨? 응?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선생 뭐하러 때려쳐. 선생 할 때는 순 의사, 판사, 변호사만 들러붙더니 백수 되니까 트럭 타는 놈이나 들러붙잖아. 이러다 혼사길 막히면 어쩔 거야. 너 교감 선생 딸인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엄마! 엄마! 거기 앉아. 울어? 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사연은 많아 보이는데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이모랑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일 있는지. 헤이 꼬맹이. 왜?
뭐가 잘 안 돼? 시킨 대로 했는데도 실패했대. 술 마시면 이뻐 보인다 그랬어? 어떻게 알아? 네가 읽은 책은 나도 읽었지.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해. 오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건 내가 아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돼? 처제한테 이런 말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할게. 그 사람 말이야. 처제의 첫사랑이란 사람. 그렇게 못 있겠음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 형부. 처제만 말아. 여기저기 눈물 쏟는 것도 알고 왜 그런 줄도 알고 그 마음이 오죽해? 7년이나 만난 사람인데 결혼까지 앞두고 그렇게 헤어졌으니 처제 이렇게 만든 거 생각하면 그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언니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상남이 낳아준 사람인데. 그 여자가 두 집안 다 망가뜨렸어. 우리 집, 처갓집. 내 인생도 망치겠고 처제 인생도 망치간 장본인이야. 우리 상남이까지. 어디선가 벌받고 있을 거예요. 저라고 왜 언니가 밉지 않겠어요. 하지만 세월 지나니 그것도 다 제 팔자고 운명이다 싶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어때? 요즘 같은 세상에 찾으려고 하면 왜 못 찾겠어? 내가 알아볼까?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부. 그 사람한테 전 죄인이에요. 처제가 왜 그 사람을 떠나야 했는지 내가 설명할게. 처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면 그 사람... 하지 마세요, 형부. 우린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와서 만나서 뭘 어쩌게요. 아문 상처 다시 눕히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제 앞에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광박이 어디 선짜리 좀 알아봐줘. 나 선 안 봐. 남자 볼 거 뭐 있어? 직업 확실하고 장래성 있고 생활력 강하면 되지. 이왕이면 인물도 좀 있으면 좋고. 우리 딸들 인물이야 어떤 애나도 안 빠지지. 더구나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인데. 인물은 딸들 중에 제일 괜찮아. 엄마.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좀 있어야지. 좀 알아봐봐. 옷 한 벌 뽑아줄게. 들어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딨어? 트럭은 안 돼. 선 안 봅니다, 이 연금 여사. 어? 정신도 500년 나간 소리 하지도 마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에서 광박이가 인물이 제일 좋아? 너야 여기저기 손 봐서 그런 거고 광박이는 자연산이잖아. 엄마! 언니, 결정적 한 방 있어요. 있어? 뭔데? 웬일? 우리 낚시터 가요. 낚시터? 예, 밤 낚시터요.
좋아요, 갑시다 낚시터. 뭘 낚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분해서 미장원 옆었네. 아주 목에 힘주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 서방은 하필이면 그때 택배는 와가지고. 교식당 왔어? 오빠 간다. 그냥? 너 언제부터 나와 있었냐? 뭘? 매운탕도 못 먹고 뽀뽀도 못하고. 아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잡네? 시동생이 잘못하면 야단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그거 못할 입장이에요? 할머니 왜 그래 진짜? 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우리 엄마한테? 너는 엄마가 먼저 우리 엄마 건들잖아.